오늘 연합뉴스 2024년 4월 17일자 이스라엘 고뇌 국민 74%가 동맹이 해친다면 이란 보복 반대라는 기사를 냈네요. 확전 안보 진퇴 양난에 싸늘한 여론까지 변수 돌출. 해외 군사 자산 국내 상징 해킹 암살 등 보복 사정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난 주말 이란의 첫 영토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보복을 천명한 뒤에 대응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국민 중 약 4분의 3이 동맹의 관계를 해친다면 보복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동맹이라는 것은 아마 미국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 전쟁이 더 확산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하고 붙어버리니까 미국의 힘이 분산되고 또 나토라든지 그 유럽 연합들이 힘이 이렇게 전쟁에 그 다 자국에 또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또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제 뭐 러시아에 대해서 뭐 풀어버리겠다 그러면은 그럼 뭐 나토 뭐 탈퇴해버리고 이렇게 저기 이런다면 그쪽 폴란드라든지 그쪽 지역이 다 이제 좀 불안에 떨고 군비 증강을 하고 있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 저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붙어서 점점 이 전쟁이 대형화되는 것을 염려하는 거죠. 이러다 3차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무기 갖다가 계속 주면서 불난 집에 계속 장작 떼주고 폭탄 넣어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죽는 거지. 그래서 이 전쟁을 좀 막아서 서로 협상하고 전쟁을 끝내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꾸 군사 무기나 주고 이렇게 네 편 내 편 갈라서 전쟁 부추기면은 결국 우리 인류가 멸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지구촌이 많이 앓고 있잖아요. 뭐 연료라든지 무슨 뭐 곡식이나 또는 이렇게 많은 그 선박들이 그 전쟁 주변을 피해서 많이 돌아가니까 운송비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많죠. 지난 주말 이란의 첫 영토 공격받은 이스라엘이 보복을 천명한 뒤 대응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국민 중에 4분의 3이 동맹의 관계를 해친다면 보복 반대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반면 나머지 26%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해치더라도 공격에 찬성한다라는 거 했으니까 뭐 74%는 동맹 해친다면 하지 마라 그러고 26%는 관계없이 공격하자 그러면 74%만을 들어야죠. 아울러 응답자의 절반인 56%는 지속 가능한 방위 체계를 보장하기에 이스라엘이 동맹국의 정치적 군사적 요구에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좀 하지 말아라면 좀 그 말 들으라는 거죠. 또 응답자의 59%는 이란의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이 미국과 앞으로 안전 조치를 조율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받아서 이란 혁명 수비대 고위 간부들이 숨진 사건을 이스라엘 소행으로 지목한 이란은 지난 13일 밤부터 수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 무인기 미사일 300여 기를 발사했죠. 그러나 이제 다행스러운지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아무튼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거죠. 그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이란의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많이 실패를 하고 이스라엘이 다 막아냈죠. 그게. 그래서 경미한 피해만 보고 끝났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은 익명의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지도부가 앞으로 비슷한 공격을 억지하면서 동맹국 미국을 달래고 전면전을 피해야 한다고 여러 전략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도 보복은 할 모양이에요.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이 한 국가에서 상대방 국가 영토에 직접적 공격은 피한다는 그간 양국 간에 있었던 암묵적 규칙을 바꿔 놓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조치를 결정하고 이스라엘의 계산법도 바뀐다고 이들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죠. 이런데 또 이란까지 붙으면 더 이스라엘 골치 아프죠. 이란의 그 대치 세력과 국경 지역에서 소규모 접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과의 대규모 충돌을 원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스라엘은 전쟁을 만류하는 미국의 심기를 거슬러 동맹을 깨고 싶지 않은 듯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마스와 전쟁에서 협상으로 끝내기를 바라는 하마스를 거절했고 그 인질 협상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협상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거부했어요. 이제 보복의 뭐 자기 국민들이 인질로 그 하마스가 인질 목적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국민들의 생명보다는 보복에 더 앞섰어요. 그리고 그걸 거절했죠. 그 이제 그 국민들 어떻게 됐는지는 난 그 다음 보도는 듣지 못했네. 죽였는지 아니면 풀어줬는지. 결국 전쟁의 협상으로 끝내기를 바라는 하마스를 거절했고 전쟁을 택한 것은 잘못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다 죽어요. 결국 전쟁은 자국 국민들에게 불행을 초래하고 승자나 패자가 상처뿐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잖아요. 주변국은 전쟁 국가들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해서 전쟁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쟁 문자를 계속 대주면서 싸움을 부추기고 더 큰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확전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보복에 너무 그거 하지 말고 보복이 또 보복을 불러요. 이스라엘이 또 이란에게 보복에 다른 뭐 지역에 있는 또 거기에 뭐 암살하거나 그런 걸 했을 때는 이란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서로 핑퐁 게임이에요. 탁구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그쪽에서 또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복을 먼저 끊어버리는 것이 용기 있는 자라고 나는 생각해요. 용기 있는 자만이 그 핑퐁 게임에서부터 자기가 내려놓는 거예요, 손을.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오늘 연합뉴스 2024년 4월 17일자 이스라엘 권에 국민 74% 동맹 해친다면 이란 보복 반대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